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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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왔어. 너 나 걸렸어. 와, 왔다 왔다. 드롭보. 들겠지만 이건 너무 안 보는 돈이 필요 없는 것 같아. 갑시다. 밖에 밑에는 바닷가 밑에는 바람이 어쩌지. 여기 지금 바람개비가 하나도 안 돌아가고 있죠. 바람이 넘쳤어요. 여기 그래서 되게 더워요. 근데 또 바닷가 저 밑에 쪽은 또 어떨지 몰라. 도보 포인트는 조금 1물, 2물, 3물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진짜. 3물은 뭐 출조별로 그러니까 나가면 그 출조는 많죠. 그러니까 출조들은 많이 나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캠낚시새끼 핫도그 돌립니다.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 1물입니다. 물때가 좋지 않네요. 원래 출조를 나가고 싶었는데 도복거리도 아직 고기가 붙었지만은 요새 전복에 어저께도 여기 해봤는데 전복이 입지를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피를 나는 형제죠. 우리 봉희 형님, 여기 유재영 프로 형님이 오전에 낚시하고 남은 홍모씨를 주셔서 전복하고 홍모씨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오더는 네드퍼스의 GP7-500입니다. 얘는 네드퍼스의 BR830, 라인은 썬나인 16호 65봉돌 와이어 캐브라바늘 17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게바늘인데요. 이쪽에서 주로 제가 잡았던 거는 감성돔, 돌돔, 참돔입니다. 예, 오늘 뭐 돌돔 제가 5자 미션이 있어요. 5자 여러분들. 예, 팬 5자 미션인데 5자 500만원 미션입니다. 예, 43 돌돔. 예. 300만원이고요. 미션이 있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캠낚새끼 좋아요 구독 빠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화이팅. 요새는 돌돔류 홍무시에 무는데 제가 여기서는 돌돔류 홍무시 구하기가 힘들어서 형님 오늘 쓰다가 나머지 거 바느라고 같이 주셔갖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도 열심히 해봅시다. 야, 야, 빨리 찍어줘야 되니? 손 들어와? 어? 손 들어와? 아점으로 계란 먹고 있어요. 김밥? 아, 김밥 살고 오라니까 네가 안 살 것 같잖아. 맞아, 빵 하나 먹을 거면 차라리 빵 이거 봐봐. 너랑 내랑 빵 두 개, 우유 빵 2,000원, 우유 2,000원, 이거 총 4,000원이야 조금 더 빵이 비싸면 한 4,000. 왔다. 빨리 해라. 왔어. 너 걸렸어. 왔어. 왔어. 잡았어. 홍무시야. 홍무시야. 잡았어. 여러분. 왔어. 역시 홍무시야. 어. 대체. 드롭봉 되네. 대체 어딨니? 왔어. 야, 이쪽으로 바꿀게. 그죠. 자, 자, 화면 돌려. 우와. 뭔데? 돌돔이야? 돌돔. 안 보이는데 돌돔. 와, 겁나 커. 뭐야? 겁나 커. 어머. 야, 돌돔. 와, 돌돔. 드롭보. 와, 돌돔이다. 와, 돌돔이다. 가짜. 와, 제일 먼저 줄자. 여러분, 왔어. 드디어 왔어. 역시 홍무시. 왔어. 씨부레.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밖에 없어. 와, 이런 돌돔이다. 우와. 우와, 돌돔. 대박. 43 넘어야 될 텐데. 43 넘으려나? 야, 딱 4자 될 것 같기도 하고. 줄자 어딨니? 빨리 던져야 된다고? 빨리 던져. 오, 바로 갑자기 입질이 있었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세히. 그렇게까지는 안 크고요. 45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딱, 크면 4자죠, 딱 40. 아니면 37 후반. 야, 사이즈 더 큰 놈도 있겠다. 잡아내라.
우리 핵감 나왔다, 핵감. 지금 다시 던져놨지? 자, 다시 던져놨습니다. 오, 야, 힘 겁나 세다. 오, 탈출할 뻔했다. 오, 탈출할 뻔했다. 오, 죽될 뻔했다, 러버. 와, 여기 빠졌으면 바로 쑥 내려갔다. 재물걸림. 오, 재물걸림 됐고요. 확실히 홈모션은 빨리 쳐야 돼, 그치? 자, 여러분들. 4자 되겠네요. 근데 빵빵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4자 되겠다. 되겠는데? 오. 43은 잘. 잘하며. 4자. 자, 여러분들 해냈습니다. 첫 고기. 첫 고기. 아, 우짜리 첫 돌도. 예. 예.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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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 가지요. 아, 예. 이제 오짜도 노래 봐야죠. 들어가 있어라. 돌돔아. 아유, 나와줘서 고맙다. 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야, 오랜만에 돌돔 여러분들 전율이 다릅니다. 진짜 사자만 돼도요. 돌돔은 진짜 낚시를 하면 틀려요. 참돔하고 이런 것들. 참돔은 쫙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실이 손맛이 좋다. 부실이 절대 손맛이 좋은 게 아니에요. 참돔이나 부실이나 빠가는 드랙만 찌익 풀잖아. 그게 무슨 손맛이 좋아. 드랙만 찌익 푸는 달리는 거. 이게 아니고 이게 돌돔은 이게 확확 박는 그런 게 틀려요. 뱅에처럼, 긴꼬리 뱅에처럼 미친 듯이 이런 박는 게 아니고 크게 크게 박어. 겁나 크게. 들어가요. 오늘 시작합니다. 올해 첫 사자, 오늘 첫 돌도. 와우. 빵은 괜찮았다. 빵이 괜찮네. 와우. 어, 실하다. 빵 좋네요. 그죠? 싫어요, 싫어요. 가마살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요거 보통 안 뜨는데 요게 맛있어요. 이 부분이 네. 가마살 맛있는 부위예요. 사자인데 시골에 뿔살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더 지내야 되는데. 진짜 맛있겠죠, 여러분. 다 싫어. 아까 끝장난다. 끝장난다. 첫 돌도 나왔습니다. 첫 돌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투명한 거 보소. 보이죠? 회가 투명하죠, 보이시죠? 반 약간 그 우유빛이 아니고 투명하죠. 요 정도 사자면 이거 1kg가 넘거든요. 어, 40이면 한 1kg 한 1.2kg 정도, 1.2kg 1.2kg 정도 될 거예요. 부위별로 썰어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특수부위도 있습니다. 진짜. 자, 뱃살, 뒤통수살, 볼살, 배바지살, 요거는 꼬리살, 지느러미살, 등살입니다. 투명하죠? 예, 네, 투명한 색깔이죠. 이게 회가 돔의 특징이에요. 우유빛으로 완전히 저희가 반투명이 아니고. 아, 이게 첫 돌도 오짜가 아니라서 아쉽긴 하네요. 그런데 작년보다 6일 일찍 잡았어요. 자, 한잔하겠습니다. 나도. 네. 자, 감사합니다. 올해 첫 돌도. 작년 첫 돌돔은 거의 앵벌이 작전. 짠.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미쳤죠. 자, 한 잔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뱃살 좀 먹겠습니다. 뱃살.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또 하도님 직접 잡은 거니까. 뱃살. 뱃살. 얘도 뱃살. 얘는 그 기름장 찍어 먹어야 될 부분. 원래는 껍데기랑 내장 뒤에 찍어 먹어야 돼. 달다. 살다. 오, 맛있네요. 나도 먹어야 되겠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 뿔살. 너무 뿔살 맛있네. 역시 뿔살 맛있어. 뿔살 먹었네. 우리 뒷살이 기름장 찍어 맛있어. 뒷살도. 너무 찰져. 아유, 고맙습니다. 아까 페어리님, 또 우리 작가님 한잔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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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